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친환경 기조가 글로벌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관련된 수혜주들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동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팀장님, 어제였죠? 지금 IPCC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이제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IPCC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 여기서 이제 7년 만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어떤 그 자연 발생적인 부분보다는 인간에 기인한다. 결국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금 현 수준의 탄소 배출이 지속될 경우에는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는 평균 한 4.4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각국 정부들이 요즘에 이제 부르짖는 것이 탄소 중립인데 만약에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한다면은 지구 온도는 한 1.4도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뭐 이런 그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높은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사실 이제 그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데 예상보다 한 10년 정도 빨라졌다고 그러는데 1.5도 상승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이 한 여기 한 3년이면은 가능한 3년 정도에 배출하면 1.5도가 상승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사실 최근에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앞다투어서 이런 그 이제 기후와 관련된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뭐 북극빙 사이 막 녹아가지고 막 그 이제 북방구 같은 경우는 한파를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그 우려라든가 이런 전망들 때문에라도 글로벌 탄소 중립의 정책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클린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국 중심이어서 관련 업계들이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거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이제 작년 10월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탄소 배출 넷제로, 그러니까 순제로 이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5일날 그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세 가지의 탄소 중립 로드맵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아닙니다. 첫 번째 안은 탄소 배출이 205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이 이제 한 2억 7천만 톤 정도 됐는데 이거 대비해서 90.6% 감소한 2540만 톤 수준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안은 93.1%가 줄어든 1870만 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은 100% 줄어들어서 0톤 이게 이제 세 가지 지금 이제 그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내 최종적으로 탄소 중립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전통 산업의 어떤 저탄소 전환 촉진이라든가 또 이제 탄소 저감 관련해서 신기술 뭐 개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든가 활용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그 뒷받침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와 관련된 본격적인 에너지원 활용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이미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뭐 테마화돼 있고 하지만은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라든가 이런 비중들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탄소를 다 많이 배출하는 이러한 그 업종들의 경우는 뭔가 저탄소 전환 중심으로 좀 이제 어떤 산업의 구조를 좀 바꾸는 이러한 과정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녹색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결국 글로벌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떤 쪽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차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자, 앞으로 여기 어떻게 더 나아갈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가장 이제 그 정책적인 전환이 일어난 게 친환경 쪽이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뭐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차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그런 정책을 가져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요번에 이제 8월 5일 날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친환경차로 재편하겠다. 이런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그 빅3 그 자동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스텔란티스가 전부 참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업체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는 이제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졌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연비 규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차들이 나오는 새로 출시된 차들은 연비가 대폭 아마 상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이제 그 전기차 판매가 작년보다 한 129% 증가한 27만 대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전기차 침투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유럽이 13%고 중국이 11.6%인데 이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러한 전기차 시장에 드라이브를 건다면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새로운 시장이 하나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그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또 미국 내 어떤 그 생산 거점에서의 생산 증가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배터리 3사가 미국 업체들하고 미국 그 완성차 업체하고 이미 제휴를 했고 또 이제 제일 지금 제휴가 안 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하고의 어떤 제휴가 거의 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향후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시장은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에 있는 점유율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얼마나 뺏어오느냐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EU도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내놨고요. 미국도 클린 에너지에 대한 아직 뭐 정확한 이야기는 내놓지 않았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친환경 정책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제 우리나라 그 친환경 정책을 보면은 이 국경세가 지금 사실 가장 큰 이제 그 어떤 이벤트인데 7월 14일 날 이제 EU가 그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90년 대비해서 55% 수준으로 감소한 이게 이제 Fit for 55라고 해가지고 이게 55% 수준으로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제 이게 탄소 저감 정책을 다 포괄을 하는 그러한 이제 계획인데 이게 이제 탄소 국경세를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뭐 앞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된 거고요. 사실 초안에 대비해서는 조금 적용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논란이 많이 됐던 뭐 정유라든가 화학 같은 업종들은 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도 2023년에서 2026년 좀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탄소 국경세라는 게 좀 약간 그 무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탄소 배출 거래소라든가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좀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좀 강력한 무역 장벽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지금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WTO 같은 경우도 이 규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반대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향후에 이제 이러한 반대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미국의 대응인데 미국이 초반에는 좀 굉장히 반대 입장을 취하다가 어떻게 보면 미국판 탄소 국경세 도입을 좀 이제 최근에는 또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권의 교체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어떤 온실가스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상당히 좀 이제 전향적인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수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권 제도가 좀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탄소 저감 기술도 상당히 글로벌리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경쟁이 붙었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수혜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친환경 기조 속에 사실은 우려감들의 목소리가 컸었는데 긍정적인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각국에서 강조되면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도 요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코트릴입니다. 이 회사는 대기 환경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CCUS, 탄소 포집과 사용 저장 기술인데요. 이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제품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고 포집된 탄소는 지층에 저장하거나 가공한 후 원재료로 사용합니다. 석탄가스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뿐 아니라 비료와 철강, 정유 등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KC코트렐은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제거하는 집진 설비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고요. 관련한 국책 연구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CCUS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대규모 이산화탄소를 경감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없이는 탄소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 선점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 HN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돼서 올해 5월에 재상장한 종목인데요. 종합환경 솔루션 회사로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등의 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일본 굴지의 전자품 기업에 직접 개발한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납품하고 지난 7월 말 시스템 시 운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시 운전 후에 표준 설비로 인정받아서 전 생산 라인에 확대가 된다면 회사는 1,000억 원대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요즘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환경 분야에서 주요 평가 척도로는 온실가스,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배출량이 꼽힙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거의 그 모든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한솔홈데코입니다. 한솔홈데코는 종합건축자재 생산업체, 즉 인테리어 관련 자재 회사인데요. 인테리어 자재를 친환경 소재로 만들면서 친환경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도 챙기고 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조림 탄소 배출권을 활용해서 뉴질랜드 탄소 배출권 리스 회사로부터 2031년까지 약 720만 뉴질랜드 달러 수익이 전망되고 있고요. 자, 이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폐 목재 스팀 활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을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관련 모멘텀을 아는 한솔홈데코 주가는 과연 박스권 탈피가 가능할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팀장님과도 이제 종목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사실 친환경 섹터 하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나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없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 이게 언제 움직일까 하고 이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이런 종목들을 좀 꼽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CS윈드입니다. 뭐 잘 아시는 이제 풍력 관련주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조금 소폭 하회했어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고 지금 이제 옆으로 이제 움직이는 횡보하는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2분기 실적은 환율 하락이라든가 또 이제 그 단가 낮은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매출액 성장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유럽 지역의 프로젝트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이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또 어제 발표가 됐죠. 미국 이제 인프라 투자 이제 상원에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친환경 그 투자가 대폭 그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비중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또 수혜가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무엇도 지난 7월에 이제 그 포르투갈 풍력 타워하고 이제 화부 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인 ASM 인더스트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됐어요. 사실 이게 뭐 CS윈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비중이 높은데 이제 유럽 회사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유럽 해상 풍력 시장의 지배력에 어떤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풍력 타워 중심에서 해상 구조물까지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이고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조금 컨센서스에 못 미쳤는데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운송비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손익 악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제 그 친환경 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동화 사업부의 매출이 38% 증가했어요. 4분기 연속으로 1조 원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운송비 부담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항공 운송 비중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약간 그 노이즈가 발생했던 부분이 역시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어떤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전동화 부문의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아이오닉이라든가 또 이제 EV6라든가 이러한 친환경 차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대모비스의 어떤 이런 쪽에서의 어떤 부품 공급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그 매출의 확대가 전망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굉장히 지금 장기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는 확실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이러한 친환경차 이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그 수익성의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로드맵도 발표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책들도 거기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두고 투자 전략을 또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국내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이제 조금 탄소 중립이라든가 친환경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수소경제 이행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소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이와 더불어서 한국거래소에서 KLX 기후변화 지수 3종을 공개했어요. 뭐 이제 코스피, 또 이제 KRX, 또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 이걸 공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아마 이런 지수들을 추종하는 펀드들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그 어떤 기관의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가 좀 더 용이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도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가총액 그 기준 투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그 개편안이 나오면은 코스피 코스닥 내에서 어떤 중형주, 특히 이제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 수급에 좀 이제 우호적인 이런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환경 관련된 다양한 기조들 살펴봤고요. 종목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도 한번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